형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화답하실 분은 손들어 주시고, 네. 지영아, 네가 오늘 모처럼 나왔는데 화답 좀 하지, 장용수 목사님. 아멘. 아멘. 아니, 오늘 부장님 삼촌 말씀이 성경을 듣고 사는 나한테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 반면에 또 너무 은혜롭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영성이 삼촌이 이제 전도를 하러 어디 멀리 다닐 때 어떤 목사님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인들을 다 데리고 떠났다. 근데 그런 것 같아. 이게 사람 사는 곳은 다 갈등이 있고 다 의견이 안 맞고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 전체를 안 봐도 이제 때만 봐도 이제 거기도 사람 모이는 곳이라서 이렇게 갈등도 있고 뭔가 오해도 있고 한데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이제 듣는데 왜냐면 나는 말씀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이기 때문에 아멘. 지금은 처음에 교회 전체적인 갈등이 있을 때는 막 고민도 하고 막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열심히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고민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디든지 있어서 감사하고 말씀이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요즘 내가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한 것이 더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없을 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좀 불평불만이 좀 많다 싶으면 이렇게 몸을 쳐버리더라고. 한도뼈를 치듯이 그래가지고 나의 불평불만을 다 없애버리고 감사만 남도록 만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하기도 하다. 나는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엄마가 일하는 이제 병원에 어떤 환자가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랬는데 그 요소요소 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의 경험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분명히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은 나한테도 계시고 걔도 계시고 용서삼촌한테도 계시고 용성이 삼촌한테도 분명히 계셔. 계셔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번 일도 그렇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를 하시고, 감싸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의 경험으로도, 이제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번에, 확실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제대로 의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감사만 남게 되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뭐 보이는 것들이야 어떻게 되든 일단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 하나님 보호하래 교회 보호하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영성이 섭주 말씀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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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평리자자매. 평리자 자매님 올 처음 뵙는데 아, 나오셨네. 그 예, 아 홍성에 계시는 분인가요? 평리자 자매님. 예.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 풍리자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유는 예. 뭐좀 쓸명하라고. 제가 한국어 사용해서 말하기 되게 힘들어요. 특히 많은 사람 앞에서. 더말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어제 혹시 모임 참석하신 분들 있으면, 거기 들었었는데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오늘 아침에 어떤 언니가 전화 왔어요. 리자야, 너는 어제 모임 들어가니? 순간적으로 모임 무슨 모임? 그 어제 우리 막내가 아파가지고 계속 정신 없어서 아무 모임도 안 들어가고 또 게다가 요즘에 교회 이런 상황이라서 모임 어디 들어가야 되나 참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끝났어요. 오후에 남편 퇴근하고 집에 올때 거기 이야기하더라고. 어제 뭐 난리 나더라고. 어제 그 모임에서 너 이름 계속 나오고. 진짜 그말 들어가지고 어떤 일이냐. 거기 또 다시 그 아민 인생에 들어가서 거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었는데. 저는 거기 이줌 모임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 한 번, 2주 전에 한번 그 금요일 모임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저녁에 집안일이 많아가지고 애도 봐줘야 돼서 할 시간이 좀 지정이 안 돼서 너무 거기 듣다가 방금도 여기 자가 앉았는데 이 방문 3번 정도 열었어요. 막내가 계속 엄마 뭐뭐뭐 엄마 뭐뭐뭐 하니까 지정 안 되니까 거기도 그냥 아쉬워서도 말씀 그냥 못 들어오고 어제 거기서 거기 오늘 진짜 그말그 거기 풍리자 그 이름 들으면 요즘 풍리자 이 이름 되게 예민하게 들었더라고. 여러분 카톡방 교회 이사건 때문에 카톡방에 풍리자 거기 이름 발표하지 않는다고 그 카톡방에 쭉에 나가다고 여러 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 나올 때마다 막 가슴 출렁하고 무서우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해요. 그렇게 거기 오늘 또 그런 말이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화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사람이 이렇게 괴롭히냐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좀 거기 흥분했어요. 그래서 아 저녁에 모임이 있을 때 한번 설명해야 되겠다. 제가 모임 들어갈 때마다 항상 방금도 아이 말이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니면 금요일 모임에서 들어가서 이야기해야 되나 하다가 거기 홍리자 이름으로 거기 옮겨오는 거 너무 반갑다. 그 말 보고 제가 대답하지만 너무 딱딱하는 느낌 저도 들었어요. 저는 뭐, 줌 모임이나 스카이프 할때 항상 풍리자 이름 써가지고, 여기는 보면 밑에 자기 이름 다 있잖아요. 제 이름도 항상 그거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 항상 이름 옮리고 모임 참석해요. 그 말이 쓰는 한국어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쓰는데, 틀린 말이 아니지만 저한테는 되게 딱딱한 느낌 들더라고. 혹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제가 그 기분 나쁘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저 그냥 사실대로 저 항상 풍리자 이름으로 참소한다. 그래서 어제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살아요. 용인에서.
그래서 거기 어제 참석하는 사람 그 음소 안 나고 그 사람은 저는 아니다. 거기 간증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싶은데 그 속에 시끄럽게 하면 기분이 참 나빠요. 저도 그거는 이다 기분 나쁜 건저 때문에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어요. 또 저는 좀 단세포 선물이라서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 되게 집중 안돼 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 해야지 그냥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참 거기 제가 이런 말이 여기서 하는 것도 너무 안 다가오기도 해요. 교회 이상회에서 제가 이름 때문에 여기서 발표해야 된다 그런 발표하는 것 자체가 안 다가와요. 서로 옛날 하는 시절에서 하나 되는 거 서로 사랑하기도 모자라는 시절에서 이름 변명해야 된다 너무 마음이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순간적으로 거기 또 오후에 제가 누구 제 이름 써가지고 여기 모임 참석하나 그런 논의도 들었어요. 거기 어제 그 자매 어떻게 풍리자라고 그 말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거기 제가 저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풍리자 이름 써나 그렇게 순간적으로 누가 왜냐면 거기 카드방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누가 조용하게 들어가가지고 뭐 그거 보고 형제 자매들 말도 못한다 그런 사건 때문에. 또 누구 제 이름 써가지고 여기서 들어와서 조용하게 들어나 그런 느낌도 하고 경찰을 신고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사는 별 생각 다 들어와더라고 머리 순간적으로 부잡하고 근데 그냥 이런 거기 설명하고 싶어서 오늘 이 모임 들어왔는데 원래는 저는 조용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기도 힘들고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어제 그 사건 때문에 여기 모임 들어와서 인사할 수도 있고 서로 내 이름 발표할 수 있다 그런 기회도 되는 가게 가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도 들어요. 게다가 방금 그 저기 모사님이 거기 말씀할 때도 마가 거기 그 사람은 자기도 복음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의 그 예수의 그 자리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복음서에 나온다. 저도 그 말이 조금씩 거기 중간에서 지중 안 돼도 조금씩 들어가지고 그 말이 들어는 순간에도 아 오늘 이 어제 그 사건 통해서 제 자리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그 십자의 자리 알기 위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도 변명하고 인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너무 그러더라고. 방금 지영 자매 하는 것도 너무 동감이고 말씀 있는 자리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오고 아무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 이름 때문에 또 연결돼가 또 들어가 또 화답간증하고 이러네. 아, 민정자매 모처럼 나왔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임 한몇주안 들어와서 그런지 오늘 7시 모임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영식 오빠한테 모임 없어졌냐고 하니까 7시 30분 모임이라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도 있잖아요. 지금 평리자분이 어제 하여튼 뭐 죽물면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서 하길래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그 상도성 연구소에 미연이 보러 놀러 갔거든요. 미연이가 보자마자
니 어제 줌 들어가셨다. 하여튼, 니줌 들어왔는데 음소거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제 난리가 났었다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줌안 들어왔거든요. 저 어제 오랜만에 저녁에 친구 만나가지고, 언니, 내 어제 춤안 들어갔는데요? 막 하니까 들어왔었다면서 뭐 사진 같은 거 보니까 네 얼굴 같더라면서 막 이러면서 했잖아요. 난리가 났다 이 말에 내가 꽂혀가지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언니 나더 이상 사고 치면 안 되는데요. 나더 이상 사고 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아닌 게 맞더라고. 뭔가 잘못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가지고 나도 난 있잖아요. 사고 치면 안 된다 이게 좀 강해요. 제가 얼마 전에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단톡방에서 그 누구 오빠지? 도준 오빠 무슨 글 쓰는데 내가 계속 막 이렇게 같이 하다가 내가 그 상도쌤한테 내보내기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나 조심해야 된다. 나더 이상 사고 쳐가지고 또 밀려나면 나갈 곳이 없다. 막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제 갑자기 줌에서 네가 잘못 들어와서 찌싶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하면서 막 이러길래 언니 나더 이상 사고 치면 안 돼요. 그랬는데 내만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있잖아요. 다 죽고 하여튼 그랬어가지고 내가 나도 그 평리자분처럼 나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고 나 이제 더 이상 사고 안 치고 조용하게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도 하고 싶고 저는 있잖아요 정말 조용히 있고 싶거든요 마음은 근데 그게 안 되는 안 돼. 누가 저는 먼저 말을 막 하진 않아요. 근데 나는 어떤 분이 말을 하고 간증을 하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반응이 막 돼요. 자연스럽게 막 반응이 나가지고 그거 따라 있잖아요. 막말 글쓰고 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거든요. 이게 너무 내가 없어서 그렇나? 너무 내가 없으니까 너무 막잘 이끌려가나 끌려가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나도 나름대로 있잖아요. 세상에 살때 나름대로 있잖아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왜냐면 나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배우려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라도 배우려고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막 이랬는데 그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배우는 거는 있잖아요.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식이 돼가지고 많이 알아봤자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내가 안다고 했던 것들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없어지니까 내가 너무 바보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보가 되어 간다고 느껴질 수 없잖아요.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가볍고 너무 쉽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물어보게 되고 물어보게 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잘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모르면 물어보고 못하겠으면 가르쳐 주세요 하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하고 그러면서 사람하고 그걸로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채우고 내가 뭔가를 막 이렇게 소유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걸 좀 알아져 가가지고 저는 되게 가볍고 쉽고 그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불안한 것도 되게 많고 부끄러움도 되게 많고 또 한편으로 자존심도 좀 세고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뭐 물어보고 막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걸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와달라고 하는 거 정말 잘하고 물어보는 거 정말 잘하고 그리고 또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도 정말 잘하게 됐어요. 세상에서 잘하던 거는 다 못하게 됐는데 세상에서 못하던 걸 잘하게 되니까 삶이 너무 가볍고 쉽고 와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너무 어렵게 살았다. 애들한테도 있잖아요. 엄마가 좀 잘못하면 그냥 미안하다 엄마가 모르고 그랬다 하면 되는데 그 있잖아요. 불난 자존심 있잖아요. 엄마한테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애들한테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막 벽이 있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다 없어지니까 내가 잘못한 게 제일 많더라고. 애들 잘못한 게한 개도 없더라고. 다내 잘못이더라고. 그것만 딱 인정하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너무 관계가 너무 편해지고 가벼워지고. 나중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지영이 간증에 너무 포함이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거에 정말 있잖아, 너무 포함해요. 저는 뭐제 현실적인 내 어떠함 때문에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게 살게 하는 그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영이처럼 여기든 저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만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듣고 사는데,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모임에서 같이 모임하시는 분들 이렇게 간증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힘들거나 뭔가 걸리거나 그런 게 있으면 거기를 못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좀 적은 게 저는 좋고, 또 뭐, 이제 똑똑하고 잘나고 막 이런 분들보다는 좀 있잖아요. 지영이처럼, 내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은 곳이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오늘은 대체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있고, 그리고 저는 내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곳이 또 편하고. 왜냐면 내가 아는 분들이 있으면 괜히 눈치가 보여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내안 좋은 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을 거 같으니까. 이게 내 자격지심인데,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점점 이런 것들에서 내가 좀 자유하게 되고 편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위축되긴 하지만 그걸로 죽진 않으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계속 내가 생명이 자꾸 자라고 성숙하면서 이런 위축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먹고 살려고 하면 그것을 무릅쓰고 있잖아요. 모이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사로잡힐 수 여유가 없어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장용석 목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니까 무슨 말씀하실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말씀하신다 하니까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영이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마가복음이 뭐지? 하면서 그렇게 막 어렵지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진짜 한 말씀만 있잖아요. 딱 그대로 들려도 그게 딱내 생명이 되니까 막 많이 듣고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개라도 있잖아요. 핵심을 딱 먹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자꾸 우리가 그 자리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내 똑똑하고 내 잘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고. 결론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도 더 이상 나는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좀 있고 싶다. 그래서 오늘 미 언니가 그 단톡방에서 내보내 계셨는데, 그 방장인 상도쌤한테 말하면 다시 초대해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싫어요 하면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잘못해가지고 나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조금 궁금하고 조금 그렇더라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냥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모임에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7시 모임이 없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7시 30분에 모임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 오늘 진짜 간증 안 하고 조용히 듣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편의자분이 간증하시길래, 나도 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했는데 너무 좋고, 그냥 제가 좀 아직 서툴고, 아직 조금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꾸 같이 관계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간증을 하고 하면서 조금씩 더 있잖아요. 깨끗해지고, 없어질 건 없어지고 하는 저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이렇게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일단은 그 말씀 화답 간증할 분들 손들어 주시고요. 연락 구순 오리지널 멤버들이 몇명 있는데 우선 좀 화답 좀 해주면 좋겠네요. 그 우필이도 들어와 있고, 태우필, 박은주, 여기에 또 최명수도 있고, 먼저 화답 간증하실 분들 좀 해주시고, 박은주. 오빠, 왜 나를 불러? 이제 자리값을 해야지, 자리값을. 내가 제일 만만하구나. 우필 오빠 한번 해보세요. 태우필. 요즘 태우필이 요즘 막이 난세에 요즘 우필이 얼마나 또 우필 영광스럽게 오빠 쓰이는지 참 간증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새. 힘들었다.
예? 엄영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영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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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끔 들어오는데 이렇게 또 간증은 처음 하는 것 같네요. 항상 영식 삼촌이 올려주시는 말씀하고 또 이렇게 간증들 잘 보고 있고 또 영서 삼촌도 이렇게 화면으로 뵙지만 계속 그 말씀하고 화답할 때잘 듣고 있고 오늘 또 리자가 간증하니까 이제 서울계 친구거든요. 아, 따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은 이제 중등부 학부모고 저는 또 중등부 교사여서 했는데 리자가 또 태어나고 하니까 반갑고 지영 씨는 누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사만 말하자 할때 그게 참 저도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말하기도 바쁜데 이걸 표현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오늘 마가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전도 여행할 때 갈라지고 분쟁이 생겨서 떨어져 나갔다가 십수년이 지났지만 다시 만나서 같이 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어서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만나게 하겠구나. 어쩌면 그 바울의 전도 여행도 그런 갈라지는 게 있고 또 헤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더 넓게 넓게 또이 복음이 퍼져 나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건 뭐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또 소망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하고 저도 아무리 신학교를 나오고 성경을 보고 했지만 다시금 제가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그 예수의 말씀들을 한번 봤거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근데 예수가 했던 말은 너희가 보고 들었던 이 모든 것을 전하라고 하지. 이것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은 없더라고, 지금. 예수가 태어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 모든 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하라고 하니까 참, 제가 이게 참 소화가 안 되고, 그 모든 것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만, 이것만 하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날라가 버리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는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내일 또 이제 서울교회 가서 중고등부들 만나기로 해서 지금 보자고 카톡을 다 보냈는데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어지고. 그런데 저도 이 대구교회를 와서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있고 하나 되는 자리가 있었다. 우리가 숨쉴수 있는 곳이 있었다. 이게 저희들은 너무너무 큰 복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었고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포함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거처가 되어주는 사람, 나에게 길이 되어주는 사람,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살수 있었듯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거든요. 거처가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이 되어준 사람이 이곳에 있다. 내가 칠흑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 헤맬 때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곳에 있다. 이 말을 제가 했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해주고 싶었고, 그게 정말로 그 친구들이 살면서 기억해야 될 복음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일 또 만나면 또이 얘기 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자의 딸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학원 갑니다. 요즘은 일요일도 학원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무튼 저도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올라오면서 조금은 뒤처지지만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다른 그 흐름들은 좀
따라는 가고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이제 올라온 걸 듣다 보니까 늦기는 하지만, 근데 참 희한한 건, 좀 감사한 건, 그래도 다시금 이 2PM 안에서는 만나지더라고요. 만나지고 또 다시금 또 회복되어지는 게, 이게 정말 교회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럴 때 용서를 구하면 되고, 또그 넉넉한 분들이 또 품어주면 되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하고, 지난주에 홍성교회 한번 갔었거든요. 목사님, 정 목사님 만나러. 왜냐면 제가 이 대구에 오게 된 길이 되어주신 분이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저한테 대구교회 가자, 대구교회 가서 같이 살자, 같이 있자라고 했을 때, 아마 지금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모습을 저한테 제시하면서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좀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우실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늘, 저쪽에서는 근호로 얘기하지만, 목사님은 다시금 성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금 이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지는 게 있고, 그러면 또내 위치도 분명하게 또 밝아지겠구나, 라는 게 알아지면서, 어쨌든 한 번쯤은 얼굴 보이면서 잘 듣고 있다. 너무 감사하게 또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다, 누리고 있다,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손들어서 간증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이미 장목사님 따라왔구나. 아이고. 원주야, 원주해라. 다음에 우필이 좀 준비해주고, 해명수도 좀 준비 좀 좋겠네. 저기 안명복 자매도 간증하셨답니다. 아, 예. 아. 네, 손들을 방법 몰라서 손을 먼저 드렸어요. 반갑다, 민보. 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우리보다 많이 대하다 보니까 혹시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성경 지식을 말할까봐 그게 좀 두려웠어요. 이게 보니까 연습도 했거든요. 연습하는데 몇장몇장몇장몇장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 이 속도를 누가 따라오나.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장절을 자꾸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우리가 문자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문자주의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생활을 했는데 이건 뭐또 문자주의로 매달리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장조를 갖다 얘기하니까 사실은 지도도 지금 한장 띄우고 싶었는데 그것도 연습을 했거든요. 한세번 연습해갖고 이제 지도를 띄워가면서 지도의 그 뭐지 곳곳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 저게 뭐가 필요할까? 저 옆에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이게 지식 전달이 아니고 이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뭔가 그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말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식 전달이 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염려와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상관없고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하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게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자기 고향 다수에서 11년을 지냈거든요. 14년 정도를 그 바울이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을 천고한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 바나바가 그 다소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만나서 그 교회 안으로 그를 천고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누구를 청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형제를 내가 교회 안에서 청구하고 또나 또한 어떤 사람의 권면으로 내가 교회를 구하고 이런 청구가 계속 이루어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그런 청구로 인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막 정말 일장 일절을 누가복음 일장에서 딱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거 딱 얘기하는데 너무 그 말이 제가 막 전율이 흐르더라고. 암기가 안 되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말이 너무 그렇죠.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저의 그 삶의 기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 내 인생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열매,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 출발하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또 저에게 기초가 돼서 저도 평리자 자매를 내가 서울께서 좀 잠깐 봤어요. 그 남모의 아줌마 모임에서 한번 봤는데 뭐 제 이름이 그 이름으로 오는 그 혼란과 혼동과 해명이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 이름이 안명복이에요. 그래서 현충일 날 되면 저는 막 학교 다닐 때 명복이라고 그랬나. 막 이름을 내가 끝없이 말해도 또 이름 갖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복을 안 들어요. 안명복이에요.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제 이름을 해명하기도 하고 뭐 이름으로 오는 혼란도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듣다 보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가, 오늘은 내가 어느 빛을 어디에서 내가 빛을 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자 담에도 뭐 이름으로 인한 혼란은 이제 좀 떨고 싶고, 그리고 또 지영 자매가 아침 첫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간증을 해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은 감사만 있다 하는 것에 저도 함께 안내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서 영성제 전화받으러 갔네. 그 다음 사람 안녕하세요. 은주야. 태오필. 주태경님 또 들어오셨네. 주태경님. 순무기도 여들어 있고 순무가 예. 반응이 없는 사람들 계속 부르네. 예? 반응이 없는 사람을 계속 불러줄게요. 형님 반응할 사람 자발적으로 빨리빨리 손 들어가 하시지. 예. 하다 간증하실 분 손 좀 들어주시고 오랫동안 연합 서울의 서성덕이 일본의 박정미 정미야 혹시 할 수 있으면 얼굴 보여라. 일본의 박정미요? 정미야 월커니 아,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네. 저 간증할 게 별로 없는데 오늘 마가복음 그게 이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아멘. 앞으로 이렇게 시간 있으면 자주 들어오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다음 주 15일 날 진호 오빠랑 현주 언니랑 저기 일본 오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아멘. 다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든 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이렇게 순회 오는 걸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좀 희망이 넘쳐 있다고 할까. 너무 기다려지고 네. 좀, 은혜를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생활을 잘 안 했는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자주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아이고, 보자. 야, 광태야, 김광태, 유마정, 화정아. 이마정, 영신영님 중간에 좀 이래 좀아아여아 권영민 누님 이제 영민. 들어오셨고 영신영님 좀 화답 좀 아니, 영민. 내가 좀 들립니까? 예예. 오늘 오랜만에 영순현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가슴이 설레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흘러흘러 물은 한 곳에서 모이고 이렇게 본향에서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말씀 중에서 허물어진 사람은 본향에서 만나요. 그 허물어진 진토가 우리 본향이니까 저도 오늘 부처님이 대표자로 삼으신 재선형님을 오늘 만나서 세포를 좀 풀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키큰 남자 둘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오전 집회를 안 나간 지몇주 되거든요. 형님, 장문에 서신을 보내오고 눈물로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면 오늘 이제 시간을 갖고 예, 제가 그토록 내 인생을 다 올인해서 한 사람이 좋아서 인생이 끝난 그 인생을 같이 함께 만나서 잔치를 못해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선형제 말씀 중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보다 더 필요한 말이 있나요? 네. 이 고백보다 더 확고한 고백이 또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부 다 하잖아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고, 성령이 이끌려 십자가로 가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마가다락방도 나오는데,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예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가 내가 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 2분 안에 있으면, 2분 안에 있으면 뭐 문제 될게 있나요? 2분 안에 있는데 분열이 있나요? 물론 오늘 사울과 바나바의 그 작품과 헤어짐과 사연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성령이 아닌 자기의 어떠한 주관이죠. 그래서 오늘 재선영님께 드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이 세계로 살아온 세월이 35년인데, 그한 사람이 지금 실종되고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고, 이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고, 그런데 이한 사람은 온데간데없고 엉뚱한 것이 나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무엇이 나와서 교회가 분열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하지 않던 기도를 했다고요, 다시. 근데 정말 오랜만에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잠시 잠깐 혼란도 있고 방황도 있고 헷갈림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처럼 결국은 그 허물어진 그 영혼은 그 자리에서 모두가 만나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네. 내가 뭐 주장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그것이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여한 없는 인생, 정말 이터널 라이프라고 했듯이 막힘없는, 다함이 없는 우리 인생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건축되어서 살아갈 그날이 회복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형님과 함께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 우리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은 이 땅의 평안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안 속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오늘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신저가 되어준 영성 형제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은주야, 나 숨결이 들어왔네. 숨결아. 간증하실 분 손들어 주세요. 방금 들어왔는데 무슨 말을 해? 난 듣기만 할게요. 아, 그래. 아, 순부가 예, 형님. 우리 저는 하여튼 교회에 흐르는 게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지영이가 하여튼 월요일 날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 얘기가 저는 저한테 이제 화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정자 그 재승 형님 누님을 만났는데 성기는 거 실제 예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람하고 사는데 오늘 장용성 형님이라 하는 게 편한지 목사님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형님이라고 해야 하는 예? 형님이 편하다. 아, 예, 형님. 예전에 그 형님의 삶이 참, 야, 난 나라면 저래서 살겠는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형님이 진짜 순수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이 자기가 가진 소유라 하면 소유인데,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그게 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오늘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세상에 없는 마음 같아요. 그래서 뭐 형님 말씀이나 지영이나 뭐또 영식 형님이 또 유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나 하여튼 땀 흘려서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주의 손에 이끌려서 지극히 참 저도 요즘에 막 뉴스에 보면 불이 많이 난다더라고요. 뭐 외국에서도 불이 나고 뭐 석유를 많이 떼서 그런 것처럼 온도가 올라가 날이 덥고 막 하는데 그런 뉴스만 보면 앞으로 어디 살아야 되는지 교회도 그렇지만 막 사는 게 깜깜한데 근데 야그 2000년 전에 그 얘기가 우리의 얘기로 이제 들리니까 그 별거 아니고 하여튼 또 그만한 사람이 그런 일을 세상에도 하고 저는 제 자리에서 이제 함께 사는 사람 그 마음을 받아서 진짜 섬긴다는 게 경쟁하고 다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의 애들이나 자식이나 처나 그렇게 표현하고서 하는 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전도 여행이라는 게 저도 교회 형님들 얼굴 보고 오늘도 이래 유튜브 옛날에는 유튜브도 없고 또 더구나 이 줌도 없었잖아요. 그래 참 이런 기기가 있어서 진짜 얼굴과 얼굴로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그 요즘 비가 나가 막 불나는 것처럼 하여튼 비만 오면 은혜만 흐르면 원인 무효되고 저도 요즘에는 뭐좀 여러 가지 이제 제 뜻대로 안 되고 하여튼 흘러가는 대로 살거든요. 힘쓰면 힘쓸수록 오히려 더 이상하게 이제 지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여튼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한편 숨을 좀 쉬면서 이렇게 또 저는 이상하게 유튜브 들으면 잠이 오더라고요. 말씀 들으면 잠이 오고 또뭐좀 약간 좀 분닥닥 해야 되나 제 성격이. 근데 이따 보면 하여튼 뭔가 하나 꽂히는 게 있어요. 있고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하여튼 이래 형님들하고 살때뭐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늘 앞에 걱정하고 살더라고요. 세상의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이런 거 가지고 살았는데 진짜 형님들은 이렇게 보면 늘그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뭐 지구가 무너지면 다 같이 죽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함께 살수 있는 관계된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진짜 먹고 사는 것도 형편대로 사는 거지 진짜 이게 불안이라 하는 그런 내 위치를 이제 벗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아플 때는 막 이상한 소리하고 어제는 내 동생이 이제 병원에서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내 동생이 예비군 훈련 갔다 와서 우리 아버지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때 정신병이 나왔어요. 그래가 막 사람이 나도 좀 약간 이렇게 불안하나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동생이 그걸 따끔하게 저도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제 또 자매가 위로해주고 또 이제 멘탈도 원위치가 되고 사람은 결국은 존재감이라는 게 주변에서 아까 영소형이 내 이름 불러주기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러준다는 게, 제가 제 위치를 확보하면은 이렇게 이제 막 파고 들어가야 되고, 막 쟁취해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봐주는 게 감사하고,
그래, 보면은 진짜 그 성경에 나온 오늘 형님이 또 너무 쉽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또 중간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 다른 교회에 나가는 자매가 있어요. 전화 와가지고 그 자매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행정 업무 이런 거 너무 잘 알더라.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말도 잘하고 재밌게 하고 또 머리가 잘 들어가니까 사태 파악이 빨라요. 나는 그게 굉장히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제 앞에 이제 한 장까지는 신실하게 암만 가는 사람이 저는 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 그 친구한테 켰어요. 나는 내 앞에 딱 자기 갈길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뭐 배고플 때는 양식이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안한 사람 나도 같이 불안하거든. 왜냐하면 설치해야 되니까. 근데 지영이도 내 앞에 그래도 참 지영이가 요즘에 그거 얘기하니까 아 지영이가 진짜 하나님 품 가운데 있구나. 그래 진짜 가난한 사람인데 참그 말씀을 들어서 또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그것도 알아지고 또 요즘 영성 형님도 그날 팔공산에서 얼굴 뵐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야, 형님이 왜 여기 있지 하는데 오늘 형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마음을 알겠고 또 이렇게 형님이 또 성경에 있는 얘기를 너무 쉽게 그 사람들 사는 걸 내가 의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나 지금 그쪽 사는 사람이나 우리나 사람 사는 게아 똑같이 하나님 품 가운데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자세하게 못 들었는데 하여튼 한번 더 들어보고 그래 저는 하여튼 그냥 꽃피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서 좀 약간 좀 예측 불능인데 저도 제 자신이 근데 한 가지는 하여튼 제 앞에 늘 신실하게 뭐제 가까이는 이제 우필형이 좀 그래도 진짜 내 옆에서 우필형 옆에 많이 지켜봤거든요. 좀 부르주아 같기도 하고 나이는 내보다 한살 많은데 근데 보니까 교회를 말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더라고요. 도준이 형도 내보다 한살 많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막 너무 그거 하면 저는 막 제가 불안하니까 요즘에 약간 이제 인터뷰를 형님 뭐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형님들이 위로하니까 그래서 살고 있고 근데 한 가지는 제 생각에서는 늘 저는 버려진 사람 같아요. 이렇게 늘 혼자 있으면 뭐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걱정부터 해갖고 나이가 50 넘어도 그 제일 밑자리는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때까지 또 이제 베푼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애들하고 자매랑 살고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외국에 나가면 저는 한국에서 애국자가 된다 하듯이 저도 이런 멍청한데도 한편으로는 이 받은 사랑이라 해야지 은혜라 그래야지 그게 있으니까 항상 그게 저한테는 제 앞에 이제 어떤 이제 방향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 앞에 이렇게 한 사람 어떤 사람을 보여주고 어떤 말을 들려주니까 진실한 사람을 보여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여튼 그렇게 형님 말씀 앞부분만 제가 들었거든요. 이따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앞에 그 마가 그 요한 그 얘기를 하는데 요한도 엄청 많더라고요. 많은데 또 헷갈리는 부분인데도 그걸 또 이렇게 정확하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알겠고 하여튼 이 성경에 그런 책이 앞에 있는 게 그걸 읽고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멘. 우피라. 박은주. 예, 그러면 제가 박은주 나왔네. 그래, 해라. 오빠 먼저 해봐요. 아이고, 오늘 참, 너무 은혜 됩니다. 그래도 참,
바울이 14년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찾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 말씀도 처음 알게 되고 또 마가 복음이 이제 사복음서에 가장 기초가 되었다. 이 말씀도 오늘 제가 또 새롭게 알게 되고 참 오늘 지영이하고 전민정 평리자하고 이렇게 쭉 간증을 하는데 참 지영이가 요즘 저는 이제 이 알아지는 게 지영이가 아주 그 가난한 자매구나. 가난한 게 요즘 알아지는 게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가난한 자매구나. 그리 기준이 없는 거라. 가장 기준이 모든 기준이 무너진 그 사람이 가난한 자매구나. 이렇게 또 민정이하고 이래 보는데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기준도 다 무너지고 생명대로 그대로 표현하고 생명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오늘 그 사람을 아그참 우리 지체들을 보게 되고 참 아까 지영이가 간증하면서 나는 말씀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참참 우리는 말씀이 뭔가 이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그 이제 아까 형님 말씀 중에도 바울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했지만은 이제 다메섹산에서 이제 참 예수를 만나고 그때 이제 참 예수를 만나고 이제 참 자신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그자가 되었더라도 14년 동안 하나님 부를 때까지 이제 있으면서 말씀을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 내가 안다고 나서서 내 외치는 자가 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바나바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참 깊은 죽음 안에 있었구나. 이제 누구나 포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제 가장 낮은 곳에 그 자리에 이제 바울이 있었구나 이렇게 또 새롭게 알게 되고 참 아까 저 정민정이가 이제 또 화답하면서 나는 똑똑한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좀 내한테는 편하고 좋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래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아주 어렵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건데 누구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 그 만유를 포함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누구나 봐도 함께 할수 있는 그 사람이 만유를 포함하는 그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오늘 간증을 듣는데 그 탁월한 진리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용어를 써서 탁월한 말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이해가 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할수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영이가 나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말씀이 없으면 살수 없다 이랬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이구나 바울이기도 하고 아까 형님 말씀에서 마가이기도 하고
자신을 인자, 자신을 증거하는, 자신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자가 복음이구나 이렇게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말씀이기도 하고,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쭉 듣고 하다 간증을 듣는데, 내 자신이 말씀이 되고 내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집니다. 그리 오늘 또 내가 처음으로 오늘 아까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형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이 뛰잖아요. 진짜 전율이 오기도 하고 왜 존재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내가 닭을 키우면서 받는 것은 계란을 품고 어미닭이 21일 동안 양철판 위에 있잖아요. 여름에 그 더운데도 양철판 위에서 계란을 12개 품고 그 더운데 햇빛을 받으면서 품고 21일 동안 있는 거라. 병아리 그 계란을 품고 그걸 보면서 야, 참, 그 복음이 자신이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 양철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죠? 그 위에서 21일 동안 비를 맞아가면서 여름에 햇빛에서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 복음이 안 되면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 야,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참 기쁨이 있고, 가슴이 뛰고, 이렇게 되는구나. 오늘, 저 마가 복음을 말씀을 듣고, 또 바울이, 깊은 죽음 안으로, 깊은 죽음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이제, 가족 중에, 우리 동생, 이제 이제 재수씨죠. 아주 어려운 집안이, 이제, 복음은 나는, 복음이 올 때, 이제, 고난이 올 때, 이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고, 필요치 않은 만한 이 복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필요치 않구나. 그래 연락이 와서 이제 오늘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이제 제주 씨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세상이 없는 자리죠. 이 자리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 참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이제 이제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더라. 그리 세상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데 그 바람들로부터 그러한 일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자리,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는 자리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전하는데. 내가 더이 복음이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내가 세상은 알수 없는 비밀한 내 자리에 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더라고 그래 전하니까 야참 내가 뭐 영부영 왔어 대우교회 왔어 생활하는 것지만은 그 제수 씨를 딱 만나니까 내가 야 완전히 다른 자리에 와 있구나. 예, 세상은 스스로는요 그곳에서 세상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계란을 보는데 계란은 지 스스로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고 만나지 않은 만 그곳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이 그걸 또 이제 또 깊이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참, 이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이 혼란이 오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생명이 너무 절대적으로 기다려지잖아, 그죠? 야, 참.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안 그래도 어제 목요일 날또 우필이 불러 내가 또 같이 간증을 했지만은, 야, 2PM에 이제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인도자가, 누가 인도자로 올까? 이제 2PM에서 이야기한 모세의 기능은 끝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이 와야만이 정상적인 길을 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누가 여호수아하고 갈렙일까 하니까 2PM은 그 주배기가 오빠가 그 갈렙이 되고 여호수아 되면은 뭐그 여호수아 갈렙을 기다릴 필요 없잖아 이거는데, 야참그내 자신이 이제 그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 자가 되면 모든 여러 환경에서 이제 자유하게 된다 이 말씀을 참 그걸 알게 되고, 오늘 형님 바울을 이야기하는데, 참 바울이 이제 자신이 그 복음이 된 자리에 이제 그 자리를 알게 되었고, 마가도 이제 그 자리를 자신이 이제 복음이 되었다. 이렇게 알아지고. 야, 참 오늘 쭉 형님 말씀 듣고 간증을 듣는데, 더 깊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와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는지, 어떤 자리로 가는지 더 선명하게 또 드러나고, 참이 복된 자리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주야 해라. 네. 갑자기 우리 담임쌤 출장 가시고 옆반 선생님 오신 기분입니다. 저 중간에 전화한다고 저도 잘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중간에 제가 들은 말 한마디가 뭐 뜻이 안 맞아서 나온 목사님이 신도들 데리고 다 나갔다. 그 부분 들었는데, 오늘 이제 영소밥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 이 사태 나기 전에 다 순모임 하면 이렇게 다 이제 자기가 보여진 이 안식된 이 자리를 보면서 다 너무 감사를 내어놓고, 우리가 참 그렇게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삶을 못 살고, 뭐, 교회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너무 이렇게, 제 자신도 분열하고, 그렇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저도 어떤 언니하고 통화하면서, 이게, 2PM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그랬는데 정말 정말 넓거든요. 진짜 뭐 너무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이 잘 없고 각자 다 위치와 수준이 다 틀리고. 근데 오늘 저랑 통화하면 한 언니는 이제 야 은주야 니하고 나하고 똑같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삘 하나만 남았고 오전에 뭐저 재승이 오빠 말씀하는 날 들어도 제 안에 별로 부대끼는 게 사실 없어요. 저는요. 없고 단지 그 MZ들 얘기는 왜 그리 듣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못 듣겠고. 근데 2PM에 오니까 또 2PM에 그 힘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그 힘이 보이면 또 견디기가 좀 힘이 들고, 근데 또갈 데도 없고, 또 김천 목사님, 인간적으로 너무 좋으신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김치 목사님 말씀은 그냥 편안한 말씀이지, 사실은 이렇게 진함의 농도로 따지면 그냥 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냥 흘러가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니 참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지금 저의 상태인데, 오늘 이제 결론은 그래 지었어요. 오늘 지영이처럼 그냥 우리가 뭐 여자는 원래 줏대가 없다. 우리가 다섯 여자의 후손이고 여기가 좋으면 여기로 갈 것이고 저기가 좋으면 저기로 갈 것이다. 일은 모르겠다. 내가 일할 자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단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김 목사님이 우리 2PM과 함께 했으면 참 금상첨화고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바고 그랬지만,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김 목사님의 그 행보에 박수 쳐줘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박수 쳐주면 되지. 그럼 뭐큰 집, 작은 집처럼 살면 안 되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나오셔서 그 막, 물론 그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여튼, 분열되는 뭐, 이거는 이제는 너무 있잖아요. 경기가 막 두드러기 날 만큼 듣기가 싫어요. 이제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힘이 들어요. 이제 막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만 내어놓으면 숨을 쉴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오빠가 그랬어요. 어떤 언니가, 정말 투투메토 카이 모르겠다. 어디로 가노? 뭐, 이카이께니. 네, 또 나가야 되나? 뭐, 김 목사 따라 나가야 되나? 이카이께니. 또그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형제들이 있잖아.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김 목사님이 하셔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얼굴 보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칼로 도려내듯이 싹 도려내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뭐, 하나님 하실 일을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영숙이 오빠, 뭐, 성령이 그래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김 목사님, 저 일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박수 쳐줄 건 박수 쳐주고,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제, 아, 뭐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고, 목사님, 김치원 목사님을 그렇게, 김치원 목사님 덕분에 자기의 영혼이 소생케 되었고, 막, 완전히 막 김치원 목사님의 그 인성이 좋고, 막 이랬던, 그렇게 찬양하던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자기의 의도대로 김 목사님이 안 움직인다고, 갑자기 그 같은 입에서 완전히 다른 말이 나올 때 제가 너무 실망이 됐어요. 참, 죽은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하나로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 분열된 눈으로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굴까? 전 성경을 모르니까, 아까 영수 오빠가 말씀하신 여호수아 갈렙?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한 사람 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참 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좀 시야를 좀 넓게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오전이 그 안다 하는 거, 우리 지금 중심부 공기사항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오늘 미나가 이랬어요. 막 이제 따뜻한 사진들을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 한의사 하는 저 오빠 이름 뭐지? 중심부 총성기미 순 뭐지? 이정훈 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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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뭐라고 하냐면, 미나야, 너는 네가 꾸는 꿈은 무엇이냐 이래 물어요. 그래서 미나가 나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싶다. 미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순재 오빠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참 좋은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런데 그 꿈이 네 자신이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참, 그 꿈이 네 자신이니? 이렇게. 너무 대화도 안 되고, 사람을 갖다 가르치고, 네가 아직 모른다, 모른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PM 안에서는 우리가 그게 싫어서 거기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와서 우리가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요, 김치원 목사님 때문에 시작한 모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게 2PM, 그것이 2PM의 존재 이유도 아니었고요, 사실은요. 존재 이유는 아닌데. 처음 시작은 그냥 11시 그 말을 우리 더 이상 못 듣겠으니까, 우리 좀, 말 같은 소리 좀 듣고 살자. 이러려고 시작한 모임인데, 뭐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2PM 안에서 정치질, 제발 그런 발언들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힘이 들거든요. 힘이 들어. 그래서 그냥 김치원 목사님 따라가는 형제 자매들은 그런 대로,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요, 2PM 안에서도 눈이 그 바운다리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나가보니까 밖에서 11시도 못 오고 2시도 못 오고 갈 바를 몰라 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살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뭐 김치현이란 이 목사님이 나를 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2PM을 위한 목사님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서로 윈윈, 뭐, 갈 사람은 잡을 필요도 없고, 또 서로 하여튼 응원해주고, 그런 넓은 마음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런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니안 했으면 뭐안 시키면 큰일 날 뻔했다, 야. 말 많이 하네. 제일 길게 한다. 미안합니다. 길어서. 아니, 말하고 살아야지. 속에 있는. 춤 깨라. 네. 은주하고는 조금 다르네. 저는 11시 모임도 좀 그렇고 2시 모임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11시 모임에 갔어도 숨이 잘안 쉬지고, 2시 모임에 잘안 쉬지고. 예, 오늘 우리 형제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형제가, 우리 교회가 흐름이 어떻게 되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잠깐 이야기를 하니까, 건우가 그 시점을, 엄마가 이제 2달 동안 우는 시점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이. 그때, 제가 딱 2달만 딱 울고, 그 다음에 이제 2PM으로 왔거든요. 예, 언제나 미리 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2PM에 왔을 때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맨 처음에 왔을 때 다시 되돌아갔었는데, 그때 상근이 오빠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오게 된 것이, 순택이 오빠도 만나고 한수비 오빠하고 거진 2시간 동안 통화를 하고, 내가 정말로 2PM에 가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제가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혼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울면서, 제가 간 자리가 어디냐면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 장세기부터 좀 읽고 적기도 하고 다시 이제 목사님 말씀도 또 다시 그거 말씀 노트 그게 줄거 가면 또 다시 읽어보고 김종 목사님 말씀인 거 다시 찾아가고 보고 그리고 선지자의 터위에도 다시 찾아가고 또 보기도 하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하는 생각도 하고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김종 목사님이 오시려는 명분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TPM의 자리에 지켜야만이 김종 목사님 오실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거기 저한테 이 TPM에 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언제하고 좀 다른 상황이죠. 아, 지금 쉴만한 물가도 생기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또다시 혼란이 돼요. 11시 복음을 갈까, 뭐 2시에 갈까, 그것처럼. 김초 목사님이 좀더 기다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됐겠나 하는 그 안타까움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남은 자들은 또 무엇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했지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또 목사님을 수요일날 만나봐서 보니까 아 목사님도 사시고자 저렇구나. 김춘 목사님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살려고 저러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예,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김춘 목사님을 웃거나 김춘 목사님이 미소가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몇달 동안. 그런데 수요일 날 김종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김종 목사님 눈동자가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는 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눈을 마주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간증을 전혀 하지 않다가, 만 봐도 너무 기뻐요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봅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냥 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잠깐 목사님이 없는 것을 집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좀 지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겠죠. 영식이 오빠와가 늘 말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하실 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김초 목사님 803 집회 때도 우리 각자가 복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지금 계속 알아지고, 여러 사람하고 통화도 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피안한 자리는 부정은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피안해요. 어떻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은 남잖아요. 그냥 통화 중에서 그래 안 됐다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전화를 끊고 나면은 모든 생각은 엔드 사라지고 끝나고 다시 내게 새로운 자리가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모든 것이 지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처럼 다 떠나갈 것은 떠나가고, 새로운 것이 올 때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에게 빈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숨겨라, 네 음성을 해라. 저 아닙니다. 숨겨라, 네 음성을 해라.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낮에 어떤 자매하고도 통화했지만 우리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만 있으니까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내보내시는 것 같다. 우리가 목표가 그리스도면 우리가 다 어디서 뭘 하든지 그리스도가 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원래 우리가 처음에 그렇지 않았냐. 그렇게 하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또 말씀이 그 사실은 마가하고 막 베드로하고 막이 사람 저 사람들 그때 싸웠잖아요. 싸워서 흩어진 거잖아요. 표면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싸워서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거죠. 아멘. 그때는 싸웠고 아 머리 아파 이러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복음이 전파됐고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아주 긍정적인 해석이 돼가지고 다들 우리가 너무 장성하고 커서 김 목사님이 없어도 투팸에서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고 아 우리 형제들이 저렇게 정말 저렇게 성숙하시고 저렇게 말씀이 다들 이렇게 깊은 말씀들이 은혜로운 말씀들이 나오셔서 정말 풍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투팸에 굳이 김 목사님이 없어도 투팸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김 목사님이 굳이 고집했는데 김 목사님이 안 오신다고 나가서 하신다고 김 목사님 좋으면 나가면 되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키우면 되죠. 어차피 그리스도가 목표인데 워낙 안 나가니까 억지로라도 내보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저는 뭐 이걸로 갖고 왜 이걸 가지고 김 목사님 안 들어온다고 화를 내시고 이러는지를 그러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아니 못 맞아. 오시면 못 오시는 거고 거기서 체리 갖고 하시면 체리가 하시고 있는 사람 갖고 아멘. 나가는 사람 나가고 하면 되지 그게 큰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아니 좋을 대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목적은 그리스도인데 뭐이 교회 남아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고 싶고 지금 뭐 이란세에서 헷갈리는 형제들이 상도 오빠 말처럼 안타까우신 분은 남아서 살리내시고 또뭐 아닌 사람 나가고 어차피 교회가는 그리스도로가 우리가 목표인데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는 게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아멘. 네. 그리고 예 저는 뭐 혼란스러워도 나는 용식이 오빠가 이런 때더 이렇게 깊이 성경의 인도하심도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골고루 말씀 듣고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이런 걸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이 사람들도 이렇게 사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좋은 광경을 보게 되고 그 현실 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래서 복음이 많이 확장됐구나 이 생각 드니까 아, 다 우리가 이게 너무 좀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재밌는데 힘들어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좋거든요. 한 명씩 한 명씩 얘기해 보면. 다 천하에 없는 사람들이고 다들 순수하시고 복음밖에 없고 이거 살라고 오신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좋으세요. 근데 이제 어떤 거 앞에서 뜻이 안 맞을 때는 앞에서 좀 성을 내시고 좀 속상한 말씀을 하셔도 또 회개하시고 또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적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면서 우리가 회생하는 거 재밌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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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아이고 정보명 들어오셨네. 예. 환영이 간정에 100% 지지. 예. 정말 지원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양식을 얼마나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안에서 그러고 있어야 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결국 그냥 두지를 안 한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 성경을 좀 보려고 성경을 좀 보는데 왜 성경을 보는데 왜 진척이 안 나가죠? 너무 좋아서 안 나가는 거야. 야, 근데요, 제가 그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제가 문득 요즘 저는 어떻게 성경을 보냐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났는데 제가 문득 보고 싶은 구절이 있었는 거라. 야곱이 열두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 과정을 오늘 그 창세기 쪽에 들어가가지고 보는데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어지면서 줄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과정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 사람의 마음, 그때 그 사람의 마음, 또 야곱이 되기도 하고 레아가 되기도 하고 라헬이 되기도 해가지고 지금 거기하고 서로 교감을 하면서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 보면서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개입이 항상 따르는 거라.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거라. 그걸 갖다가 보면서 제가 어떤 하면은 지금 우리의 이 어떤 미건은 사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저거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그냥 이제 가다 한 번씩 성경을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근래에는 내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거기에서 한번 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본다는 거 이거보다도 내가 문득문득 떠오른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저는 실질적으로 그 열두 아들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오늘 그 아침에 어제 밤부터 해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놔 놓고 그걸 갖다가 쭉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에선 항상 어떤 하면은 하나님 개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라헬한테 태를 막았는 것도 결국은 한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라헬한테 태를 막아놓고 레아한테 저거하고 또그 라반이 그 비라하고 이쪽에 여종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 이런 면을 보면서 전부 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거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거기에서 같이 이 동조를 갖다가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걸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저거 하더라도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우리 인간적인 어떤 면하고 전혀 다른 이런 면을 갖다가 저는 보게 되면서 요즘 오늘 화정이가 간증하는데 되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영식형님이 지금 하시는 저는 아침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뭐냐? 말씀은 성경이다. 성경에는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한치 오차도 없이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전부 지가느냐? 우리가 말씀에 깊이 성경에 정말 그 깊은 뜻을 갖다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게 요즘 알아지거든요. 앞으로 저 앞으로 삶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길잡이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 성경에 쓰여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전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 속에 모든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을 갖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순분이한테 아침에 설명을 하니까 순분이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라. 진짜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나엘이 레아에 대한 그 질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질투가 분명히 발동했는데 거기에서 또 아들이 또 늘어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교회상 아주 이거 너무 긍정적이다. 이거 정말 긍정적이다. 아니면 우리끼리 폭상 이렇게 하다가 썩고 말 건데 완전히 진짜 사방으로 튀는 계기가 되는구나. 이게 알아지고 그 역할을 갖다가 요즘 우리 영식 형님이 너무 잘해 주신다. 진짜 중심 잡히는 분이 한 분 있다. 제가 그걸 요즘 알게 돼가지고 뭐 제가 이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신다는 그 말도 저는 이 생자벽이 이방인이에요. 성경 한번 본 적이 없이 교회 왔는데 이제서 성경의 그 맛이라 해야 할까? 정말 성경이 모든 것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알게 되고 영식 형님이 하시는 그 말씀도 이제는 제가 너무 이해가 딱 와닿고 오늘 제가 오늘 그 낮에 교회 계속 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장모사님 할 때는 사실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몽사몽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정신이 조금 차려졌는데 하여튼 앞으로 장모사님이 또 큰 역할을 또 해주시고 정말 그 성경의 깊은 그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좀 캐해 주시면은 저는 또 너무 또 이렇게 잘 받아 먹고 그걸 먹고 난 후에 다시 또 제가 또 살아내는 사람으로 제가 그 이방인으로 왔지만은 그 이방인과 그 성경의 그 말씀이 접목이 되면은 또 다른 어떠한 게 또 소출이 되지 않겠나. 제가 너무 이렇게 알아지고 참 세상 경험은 많았는데 사실 말씀이 없어가지고 제가 표현을 못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의 날개를 갖다가 이제 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다 디딤돌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 게 누구 하나 배제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디딤돌로 이렇게 왔다는 게 오늘 제가 알아지고 하정아 고맙다. 아멘. 우필아 태우필 김복순 누님, 김복순 누구신가? 김복순 예, 이제 10시가 되었기 때문에 더 할 분이 없으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일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예. 오늘 또 다음 주에 그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수님들 감사하고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영수 수고했다. 예.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